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죠? 역대급 실적 얘기한 증권주입니다. 네, 주목한 네. 이유 좀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이 방송 나와서 강조드리는 종목들 잘 보면 다 안정적인 종목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날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급등하기 전에 들어가는 것을 사실 좋아하고 급등하면은 이익 실현하기 바쁜 게 주식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증권주가 싸다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게 또 증권주거든요. 네. 요새 눈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스펙주죠. 네. 위험하지만 또 수익이 고수익이 나지만 그래도 증권주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시작을 안 했다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뭐 증시 화랑 요새 조금 이탈됐어요. 비트코인 쪽으로.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증시 거래량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은 한 종목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뭐 훨씬 높은 그렇죠. 거래대금이 나오니까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집을 찾아오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저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그쪽을 분명히 감시하고 이래야 네. 되는데 주식은 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증권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미국 주식 요새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고 브로컬리지 수익 나오고 있고 뭐 IPO가 올해 하반기에 쏟아져 나온다면 그럼 결국 중소형 증권사도 굉장히 크게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동성 장세 본격적으로 온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부터 대비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집 나간 아이들이 이제 일론한테 맞고 중국한테 맞고는 이제 집으로 오는 지금 이런 상황들 분명히 네. 펼쳐질 것이다 보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 흐름도 조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증권주는 이제 삼성증권 보시면은. 뭐 매일 올라가고 있고 너무 안정적이죠. 네. 여기는 이제 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삼성증권을 가시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죠. 당연히 봐야 되겠죠. 네. 도대체 이 올해 이 종목이 안 오르면 무슨 종목이 오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데 다만 위에 올라가는 탄력에 대해서는 하락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이라 봐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키움증권이에요. 네. 여기는 뭐 바닥입니다. 그래서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 뭐 CB 물량 좀 나오는 거 증권주의 삼성전자 딱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증권주의 키움증권을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대급 실적 나오고 있고 우리 모두 키움증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보증권은 여기는 또 매일같이 예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역대급 실적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사실 뭐 불안하지가 않죠. 정배열 예쁘게 유지하면서 거래가 터지게 된다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미래에셋 대우증권도 있고 뭐 SK증권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조금 작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또 다른 중소형 증권주가 좀 더 좋고 이베스트 증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뭐 정배열이죠. 근데 어쨌든 증권주는 하나같이 마음에 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포트 안에도 유진 투자 증권 있어요. 유가가 있는데 네. 또 이제 가장 선호하신 종목도 또 네. 다른 그 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시네요. 네. 그래서 그 네. 오늘은 이제 그 새로운 종목을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유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먼저 오를 것인가, 어떤 대신증권 얼마나 치고 갔었고, KTB도 올라갔었고, 유진투자 신고가, 삼성증권 조금씩 위치가 다르다면, 증권주 안에서도 이 증권주를 움직이는 거래량을 일으키는 이런 주체에 따라서 시세가 다르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딱 파악을 하고 유한타증권이 이제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 1000억 나왔어요. 중소형 증권사 중에 1위 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1000억씩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뭐 실적으로 말할 게 없죠. 뭐 거래대금 증가됐고 요새 약간 죽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뭐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종목이 삼성전자 신통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나는 그냥 가지고 있을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좀 줄었지만 다시 지금 코스닥 올라가고 이러면 다시 거래량 늘어난다 볼 수가 있고 IB 부분의 조직 개편이
인력 충원으로 해서 거의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예전부터 M&A 이슈가 많이 있었던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네. IB 부분 강화하고 순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공모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네.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네. 괜찮다 볼 수가 있고 네. 공모주 펀드나 간접 투자 상품 발표 계획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실적 성장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들어볼까요, 끝으로? 네. 자, 그렇다면 일봉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이제 기다릴 시간은 좀 지났다. 급등을 하고 나서 매집이 좀 일어나는 이제 정배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2,4700원에서 4,735 사이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신고가 돌파를 좀 기대해보고 돌파한다면 5,500원에서 뭐 7,000원 이사이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손절가 4,000 뭐 한 500원 정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테만 이슈 우리 이정국 대표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